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햇양파 장아찌를 올려드렸지요. 그랬더니 지금 햇양파 장아찌가요. 1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84만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햇양파 장아찌처럼 끓이지 않았는데 맛있고 이거 보관하니까 두세 달은 너끈히 먹을 수 있는 오늘은 마늘종 장아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마늘종 장아찌는 요거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마늘종을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늘종의 절임물입니다. 지금 여기 생수 8컵을 준비를 했거든요. 생수 8컵을 냄비에 먼저 부으세요. 제가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요. 빨리 끓여서 요거를 부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끓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 1컵을 넣으세요. 설탕 1컵도 넣으세요. 끓여요. 스스로 녹게끔 해서 끓여주세요. 이 마늘종 절임물은 마늘종에다가 담가놓고 살짝 데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오이지, 옛날 오이지 알려드렸었죠. 그 옛날 오이지도 제가 뜨거운 거 부었잖아요. 그랬더니 오이가 어때요?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도 쫀득쫀득하고 아삭아삭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늘종도 그냥 작물 만들어서 끓여 부으면 마늘종이 나중에 흐물흐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늘종을 굉장히 아작아작하고 아닥아닥 소리가 계속 나도록 먹으려면 꼭 이렇게 절임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절임물이 끓여질 동안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마늘종 손질을 할 건데요. 제가 마늘종을 1kg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늘종 대부분 요거 지금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마늘종 보면 굉장히 색깔이 연녹색이에요. 그리고 위서부터 아래까지 쪽쪽 뻗었어요. 그쵸? 기르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쪽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아, 이 쫑도 그냥 먹지 뭐 하시는데요. 이 쫑이 사실 약간 이물감이 있고요. 이 쫑이 있으면 금방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쫑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한창 마늘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가셔서 딱 마늘종 1kg 해놓으시면 두 달 너끈히 드십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아 저는 두 달 말고 한 넉 달 먹고 싶은데 마늘종 2kg 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괜찮아요. 대신에 마늘종 절임물은 똑같아요. 이건 배로 늘리지 마세요. 대신에 끓이지 않는 작물은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늘종이 훨씬 더 뭐랄까 간맞춤도 잘 되고 너끈하게 넉 달까지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좀 잘라 볼게요.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이런 큰 볼을 하나 준비하세요. 이제 끓이지 않은 작물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넣을 거거든요. 바로 이거 생수 3컵, 진간장입니다. 진간장도 3컵, 설탕 1컵, 요거 식초입니다. 식초 2컵이에요. 요거는 요거 꼭 들어가야 돼요. 통후추 20알, 요거를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세상 쉽죠. 마늘종 장아찌는 요거 하나만 해놓으시면 돼요. 절이는 물 요것만 해놓으시면 마늘종 장아찌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요것만 하다 보니까 약간 마늘종 장아찌가 심심할 것 같아요. 여기에 맛있는 거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넣느냐, 바로 요거 넣어줘요. 레몬 두 조각입니다. 딱 작물에다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이거 햇양파거든요. 그래서 썰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만 썰어주세요. 이 양파를 넣는 이유는요, 이렇게 양파를 넣게 되면 훨씬 더 마늘종 장아찌가 약간 감칠맛 나는 장아찌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넣느냐, 여기다 그냥 넣어줘요.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이 장아찌에 넣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홍고추하고 청양고추예요. 요거 넣어줘야 마늘종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1cm 간격으로만. 씨 있어도 괜찮아요. 청양고추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세요. 우리 집 애들은 청양고추는 조금 못 먹는데 하시는 경우에는 풋고추 넣어주시면 돼요. 잘 섞어주세요.
짠가 안 짠가 한번 맛을 볼까요? 하나도 안 짜요. 오히려 지금 약간 새콤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늘종이 이렇게 약간 새콤해야 아린 맛이 없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작물은 벌써 다 만들어놨어요. 세상 쉽죠. 마늘종도 준비 다 됐고 이제 절임물의 행방만 제가 알려드리면 돼요. 대야 하나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마늘종 준비해놨던 거 있죠. 이거 이렇게 깔아요. 그리고 이걸 눌러놔야죠. 떠오르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뜨거운 물을 여기다 이제 부을 거예요. 요거가 지금 설탕하고 소금이 다 녹았어요, 벌써.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팔팔 끓죠? 꺼요. 그리고 1분만 확 뜨거운 기운만 살짝만 없애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부을 건데요. 지금 제가 일부러 채반을 이렇게 깔은 이유가 있어요. 둥둥 뜨지 말라고. 둥둥 뜨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분만 기다릴게요. 자, 이제 1분이 다 됐거든요. 1분 됐으면 요거를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부어요. 골고루. 자, 떠오르겠죠. 당연히. 그쵸? 떠오르는 걸 우리 여기 설거지할 그릇 있었잖아요. 이걸로 눌러놔요. 뜨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딱 15분만 두세요. 자, 15분 기다리셨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파랗게 일어났죠? 그랬으면 요거를 얼른 이쪽에다 놓고요. 찬물 틀어놓고 요거를 얼른 뜨거운 기운이 없도록 헹궈내세요. 찬물에. 찬 얼음물에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소금하고 설탕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게 이렇게 해야 아린 맛이 다 빠지거든요. 마늘종은 아린 맛이 빠지게 해서 담아야 제맛이에요.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를 면보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기를 말끔하게 없애세요. 그래야 수분이 생기지 않아서 골맞이가 끼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거 그냥 먹어도 아린 맛 없어요. 맛있어요. 그러면 열탕 소독한 병에다가 담으세요. 이렇게. 열탕 소독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뜨거운 냄비에다가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불을 꺼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엎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열탕 소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놓고 바로 그냥 식히세요. 절대로 여기 닦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증기가 바람에 날려서 깨끗해요. 그래야 골맞이가 끼지 않아요. 이렇게 만든 병에다가 이걸 그대로 넣으세요. 아마 인터넷에 나오고 또는 유튜브에 있는 다른 그 마늘종들 보면 거의 다 그냥 작물을 끓여서 붓는 걸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린 맛이 그대로 작물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끝까지 먹기가 약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아린 맛도 빼고 그 다음에 야들야들한 식감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레시피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마늘종 이렇게 하고 이런 부재료를 조금 많이 넣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해서 두 병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작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물 그 요 마늘종 장아찌는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하면 냉장고 보관해서 잡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실온에 보관하면 혹시라도 이게 끓이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마늘종에서 수분이 조금 나와서 부글부글하게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꼭 냉장고 보관하셔야 돼요. 지금 작물 요만큼 남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늘종 요만큼 남았죠? 제가 병 하나를 더 마련을 해서 요거를 담아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물을 끓이지 않고 했는데 언제부터 먹으면 되나요? 이거는요 아린 맛 없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아마 요걸 만들었으면 아마 다음날 아침부터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 감독님 한번 잡숴 보실래요? 어때요? 금방 담았는데 아린 맛 별로 없죠?
새콤한데 마늘종을 씹을수록 단맛이 그쵸 단맛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달게 하시면 안 돼요. 딱 요 정도로만 달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마늘종 장아찌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마늘종 장아찌의 특징은 마늘 절임물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작물은 끓여붙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 이 마늘종 장아찌도 햇마늘 장아찌처럼 떡상 만들어서 80만 이상 갑시다. 자,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